네, 왜요? 좀 봬요. 나도 바빠요, 왜요? 기다릴게요. 무슨 일입니까? 무슨 일이냐고요. 나도 바쁘거든요. 할 말 있으면 빨리빨리 해요. 오늘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직장 상사를 막 이렇게 오라가라 해도 돼요? 내가 동희 씨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직장 상사였음. 저 할게요. 네? 제가 써보겠다고요. 글로 배운 로맨스 제 작품요. 신호볼 남한테 팔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또 방 안에 햇빛도 못 보게 처박아 두지 않고 제가 써보겠다고요. 제 자식이니까 제가 써서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들겠다고요. 동희 씨. 이제 됐죠?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도 바빠요 왜요?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면. 잘 생각했어요. 고마워요, 동희 씨. 고마워요. 아, 저기 가만 있어요. 곧 대한민국 최고가 될 작가 선생 좀 안아 봅시다. 근데 저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.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있잖아요. 나 믿죠? 네.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돼요. 우리 잘할 수 있어요. 나를 믿고 그리고 동희 씨 자신을 믿어봐요. 네. 정말 고마워요. 고마워요, 동희 씨.